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차량 구매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쟁도 치열한데요. 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와 시기가 다른 데다 여러 변수까지 겹치면서 눈치 싸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복불복 전기차 구매 지원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두 배 넘게 16억 원으로 늘린 충주시. 신청자가 적어 매년 남던 예산이 올해는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청주와 제천, 영동까지 보조금이 일찍 동난 지역은 올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출시와 함께 수요가 는 데다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업체들은 구매 대수 제한 없이 우선 지원하도록 하면서 보조금 소진이 빨라진 겁니다. 실제 충주에서는 최근 50여 대 분량의 보조금을 한 렌터카 업체가 한꺼번에 타가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에 출고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변수가 더해져 곳곳이 혼선을 빚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이제 그 차량을 배정받아갖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 선정이 안 되신 거예요. 항의성 전화라 해야 되나? 그런 좀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듣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보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비에 보태 지원되는 지방 보조금 규모는 자치단체 재정 여력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지역마다 지원 기준이나 신청 시기도 달라 보조금 눈치 싸움이 가열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